보험 Q&A 굿니치 굿터뷰. 계세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보험의 바른 이치 굿니치입니다.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소파에 편하게 앉으세요. 아, 예. 오늘 인터뷰도 굿니치와? 네, 저랑 하는 거예요. 굿니치 보험 전문가들의 보험 지식을 가득 담고 있으니 보험 관련 질문이라면 어떤 거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저희 집 수도가 동파가 되는 바람에 아랫집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그 비용도 참 만만치 않고. 근데 친구가 이런 것들도 보험 처리가 될 거라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던데. 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요? 예, 맞아요. 그것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주택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과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책임을 보상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 벽지를 교체해야 할 때, 급하게 뛰어가다가 부딪혀 상대방 핸드폰 액정이 깨졌을 때,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상대방이 다쳤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때 등 다양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대물 등 일부 보상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받게 되고요. 그런 것도 돼요? 다만 보험사나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약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보험금 청구할 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 그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어요.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굿니치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간단 인증을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아, 만약에 제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 가입해야 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보험 가입 후 이사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서만 배상 책임을 보상하거든요. 꼭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시고 보험증권에도 잘 반영됐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퀴즈로 좀 더 알아볼까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세, 월세 준 주택이 누수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여 보상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하면 실제 부담 금액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두 개 이상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비교적 부담 없는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굿니치. 아, 진짜 마음의 한결 편해졌어요. 이상 보험의 바른 이치, 굿니치였습니다. 보험이 궁금할 땐 굿니치 앱 질문 답변을 활용해보세요. 내 보험 조회부터 청구, 관리까지 한 번에. 보험의 바른 이치, 굿니치. 주 리첸코, 등록번호 J20060383-13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상기 내용은 주 리첸코 보험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